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기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아기띠는 진짜 완전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아기들이 커가면서까지도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기한테도 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아기띠를 좀 찾아서 써야 좀 오래 쓰고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아기띠를요 정말 많이 샀어요. 막 얘도 써보고 얘도 써보고 막 얘도 써보고 진짜 많은 아이템 이렇게 아기띠를 썼는데 와 막 쓰다가 불편하니까 또 사보고 쓰다가 불편하니까 또 사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샀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세상 편한 정말 찰떡 아기띠를 찾아가지고 오늘 그 아기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리뷰를 해볼 제품은 짠! 다이치에서 나온 아기띠예요. 다이치 루이 3-in-1 올인원 아기띠. 제가 이 다이치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다이치는 사실 그 카시트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안전한 카시트로 되게 유명한데 저희도 카시트를 다이치 걸 쓰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 카시트를 쓰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한창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래도 아기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카시트가 필요하니까 헬로맘앤데디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카시트를 살 건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카시트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좀 추천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떤 교통사고가 난 사진을 딱 올리면서 저희 이렇게 차가 망가질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랑 신랑은 진짜 막 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쳐가지고 병원 신세 졌는데 다이치 카시트에 앉아있던 우리 애기가 우리 이거 얘기하고 막 이거 합의하고 막 이거 하는 동안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라는 글을 딱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게 사실일까? 라는 마음에 저도 우선 구매를 했죠. 어쨌든 필요했으니까 그걸 구매를 했는데 어느 날 기철이가 이제 운전을 하다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밟게 된 거야. 딱 밟았는데 진짜 나도 이렇게 앞으로 몸이 막 이렇게 쏠리고 기철이도 막 이렇게 쏠리고 그럴 정도로 진짜 심하게 한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진짜 악 이러고서 뒤를 썩 봤는데 건우가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제가 그때부터 다이치를 진짜 막 너무 막 약간 맹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이치와의 인연이 시작됐는데 아기띠를 또 제가 찾던 도중에 다이치에서 아기띠가 딱 나왔다고 하잖아요. 와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그래서 진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이치 아기띠를 바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쿠팡에서 다이치 카시트를 40만 3천원인가 주고 샀는데 다음날 38만원으로 떨어졌어. 그건 좀 기분이 나빠요. 아무튼 다이치 아기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띠 우선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힙시트 하나 들어있고요. 아기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분리가 가능한 힙시트 캐리어 슬리핑 후드 침 받침대까지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189,000원. 이제 다이치 루이 스포츠라 그래서 얘는 따로 들어있지 않고 아기띠는 따로 들어있지 않고 얘랑 힙시트랑 힙시트 캐리어만 해서 얘랑 아까 그 슬리핑 후드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거는 이제 6개월 이후 아가들부터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149,0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제품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다이치 아기띠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건우는 없지만 아기띠를 착용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다이치 루이 아기띠잖아요. 이 제품은요 다이치 대표가 막 아기띠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막 써보다가 불편했던 점들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만든 아기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루이인데 이 루이가 그 다이치 대표의 아들 이름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걸고 만든 아기띠잖아. 나를 또 감동시켰어 나의 이 다이치가. 두 번째 특징은 아기띠를 했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면 이렇게 등이 C자로 휜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안기니까. 근데 이 다이치 아기띠는 등을 휘지 않게 딱 이렇게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이프백 시스템이라 그래서 다이치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특징은요 아기가 앉아있을 때 이 앉은키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밑에다가 이것도 다이치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아기띠 착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두르고 찍찍이 붙이고 버클 채우고 돌려서 아기 안고 팔 끼고 뒤돌아서 끈 버클까지 딱 채우면 끝. 다음은 힙시트 캐리어 착용 영상입니다. 이건 아기띠랑 똑같아요. 허리에 두르고 하고 버클 채우고 모자 맞춰준 다음에 돌려서 이제 아기띠를 채웠던 것처럼 똑같이 채우면 되는데 얘는 이제 아기 체중이 늘어나다 보면 아기띠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6개월 이후로 사용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힙시트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두르고 찍찍이 붙이고 버클 끼우고 몸에 맞춰주면 끝. 요건 이제 수유할 때 집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외출할 때, 그 다음 집에서 애기 재울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건우 한번 안아볼까?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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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가 안아준대. 일로 와봐요. 이렇게 아 싫어. 놀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래. 알았어. 내려가 내려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 이 어깨 패드. 요 어깨로 아기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깨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되게 무리가 많이 가요. 아기들이 점점 무게가 이렇게 체중이 나갈수록. 그런데 얘는 너무 안정감이 있고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기분 탓인가 했는데 이게 또 알고 봤더니 패드에 있는 요 시트가 카시트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완충제를 사용하는 소재로 이 패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 역시 이런 거 하나, 아 진짜 역시 다이치. 두 번째 장점은요, 요 힙시트. 기철이가 이걸 써보고 나서 야 이거 좋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끄럼 방지가 돼요.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활동적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좀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안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수납 포켓이에요. 요 수납을 할 수 있는 요 주머니. 요 주머니가 약간 다른 아기띠들에 비해서 위치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짧은데 이 앞쪽에 있는 거나 이런 주머니에는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팔이 안 닿거든요. 이거는 진짜 손이 딱 쉽게 닿는 곳에 딱 위치가 딱 있고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네 번째 장점은요, 뒤에 이 등 버클 있잖아요. 요 버클이 높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야 이거야말로 특허를 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쉽게 내가 손 한 손으로 잠글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면은 맸을 때 여기 목이 걸리적거리거나 아기를 뒤로 이렇게 맸을 때 여기 목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너무 밑에 있잖아, 그럼 저같이 또 손이 짧은 사람은 혼자서 잠그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 다섯 번째 장점은 짠! 요 찍찍이. 요 찍찍이가요, 다른 찍찍이랑 다르게 약간 좀 부드러운 찍찍이? 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요 이렇게 막 날카롭지 않아서 긁히거나 막 이렇게 문질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딱히 단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리뷰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단점이 좀 한두 개는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찍찍이. 요기요 찍찍이. 아까 제가 장점이라고 말했던 이 찍찍이를.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건우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부터 안아서 재우지 않고 아기를 항상 눕혀놓고 재웠어요. 항상 눕혀서 재워왔기 때문에 아기띠를 안고 재운다라는 거는 좀 공감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기를 안아서 아기띠로 재우고 아기가 잠이 들면 요걸 이렇게 딱 내려놓는 엄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요 찍찍이가 아기를 눕혀놓고 아기띠를 벗어야 되는데 이거 풀어다 얘가 깨는 거야 이 소리에. 그래서 이거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소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기를 재울 때는요 이렇게 아기띠를 쓰지 마시고 힙시트를 쓰세요. 힙시트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아기를 이렇게 하고서 재운 다음에 이대로 쓱 내리면 되잖아. 아무래도 이렇게 후크만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것보다 이렇게 찍찍이가 함께 붙어있는 게 좀 안전상? 이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가격. 사실 아기띠는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진짜 싼 것도 있고 브랜드별로 좀. 그래도 이제 이게 189,000원. 189,000원이면은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난 좀 더 저렴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거. 힙시트 캐리어랑 아기띠 없이 이렇게 나오는 6개월 이상 아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149,000원짜리를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절약? 알뜰하게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아기띠들 중에서 잘 맞는 가장 편하고 좋았던 아기띠 다이치 아기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어요. 사실 출산 준비하면서 또는 아기 낳고 나서 아기띠를 구매하려고 할 때 진짜 처음에는 다 모르잖아요. 막 엄청 고민되잖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좀 뒤늦게서야 찾은. 그래도 이제 저는 둘째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쓰겠죠? 아무튼 네 이제 또 아기띠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제 리뷰 영상을 보고 좀 그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왕주 유튜브에서 육아용품 리뷰 컨텐츠는 이제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왕주네 패밀리에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 이 영상이 왕주 유튜브에 올라가는 마지막 육아용품 리뷰 영상이 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커뮤니티에 적어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